너의 목소리가 보여 나인. 오늘의 초대 스타를 모셔볼 시간입니다. 데뷔 15년 차 CD를 삼킨 듯한 가창력과 찐잠의 케미로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장수 여성 듀오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에 언젠가 한 번쯤 나를 떠올리다 그리워지면 언제든 돌아와 난 여기 있을 거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하시고 네. 립싱크도 너무 잘하시니까 이게 라이브인지 아, 립싱크인지 계속 봤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어, 네, 깜짝 놀랐네 옆에 보는데. 네. 아, 미안해. 립싱크였죠? 네네네. 네, 네. 야, 뭐 정말 목소리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네. 이혜리 씨, 강민경 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다비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다비치는 시즌 3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진짜 오래됐네. 지난 시즌3 때 그 출연했을 때 굉장히 두 분이서 투닥투닥거리면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막 하시다가 결국은 응치랑 엉망진창이었었죠. 네. 저희 일생이기 때문에 네 말이 맞네. 너무 아쉬웠어요. 네. 좀 노래를 멋있게 좀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네. 그동안에 어떠세요? 이 너목부 추리력이 있어서 좀 보셨어요? 아니, 너목부가 제방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리면 네. 나와서 네.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좀 훈련이 됐다? 그럼요, 그럼요. 그때보다는? 아니, 근데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네. 그 너목부 요번에 너무 나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어.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저도 그 너목부는 맨날 나오고 싶어요. 그때 나오셨었잖아요. 그때 너무 즐거워 하셨어요. 나 너무 재밌어. 홍경민 씨랑 나오셨었죠? 그렇죠. 예. 나는 네. 맞추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어. 네. 오늘도 근데 저도 예. 안 가르쳐 주죠? 아, 다 몰라요. 그죠? 예.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예. 저도 좀 맞추면 안 되나요, 엄마? 맞춰보세요. 같이 맞춰보세요. 아, 네. 바로 들어갈까요? 갈까요? 자, 1라운드. 가수의 비주얼만 보고 과연 다비치는 누구를 음치라고 선택을 했을지. 다비치,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가 보이십니까? 다비치가 보는 음치는? 다비치가 보는 음치는? 전문 OST 가수 1번! 1번! 안 돼, 괜히 실력자 같아. 실력자. 실력자 같은데 1번. 저도 실력자 같아요. 근데 지금 결정하고 나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4급 전문 OST 가수분들이 다 저희랑 친한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백지영 선배님이나 뭐 리인 선배님이나 네. 자, 과연 그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그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진실의 무대야! 열려라! 첫 번째 탈락자로 선정이 된 1번 미스터리 싱어. 아 진짜 근데 이분은 모르겠다. 모르겠어. 오 가채 풀었어. 가채를 내놨어. 가슬 푸니까 인상이 좀 달라. 실력자 맞는 것 같아. 실력자야 어떡해. 아니 표정 변화가 없으세요. 표정이 변화가 없으니까 더 모르겠다. 나를 벌써 부른다고 이런 뜻이. 아쉽긴 하지 1라운드가. 아비치의 눈에는 음치라고 보였거든요. 과연 그녀는 실력자일지 그녀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다비치도 OST 엄청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죠? 많이 했는데 저희가 들어봤을 텐데 아닐 것 같아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과연 1번 미스터리 싱어는 실력자일지 음치일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근데 모를 일이에요. 아 뭔가 아쉽다. 모를 일이야. 야 여기 한 앰프 4, 5개 장착돼 있네 지금. 아 앰프가 보여요? 아 앰프가 보여요? 친구! 친구! 여기에? 언니야! 이 노래야? 아
아, 준호. 오, 이 노래. 준호 뭐. 어머, 어떡해. 아. 이 노래요? 실력. 어, 맞으실 것 같아. 준호야? 목소리가 너무 얼굴이랑 어울리셔. 아, 감정 잡는다, 감정 잡아. 잡았어, 잡았어. 실력자. 어머, 어떻게 실력자. 아니야, 왜 갑자기 웃으시지? 어, 맞으실 것 같아. 형 실력자. 실력자일 것 같아요. 어떡해, 죄송해요. 어떡하고. 맞으시죠? 저는 가수 베이지 황진선이라고 합니다. 가수 베이지 황진선이라고 합니다. 야, 누구야? 아, 그게 아니고. 뭐야, 얘? 아니, 아니. 왜요, 왜? 우리 아니겠잖아. 아, 이거 아니, 옷을 입겠어. 아, 베이지 씨 알지, 내가. 어, 나 지금 손 떨려.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언니.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 베이지 기억나잖아. 누구 기억나세요? 베이지, 베이지. 아니 그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를 안 부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저, 여자들은 다 불렀지. 여자들이랑은 다. 근데 너무 지금, 멀리 계셨어. 너무 와. 아니 활동도 같이 했었어요? 아, 활동은 같이 안 했었는데. 어.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진짜 와 이거를 아, 너무 멀리 보여가지고. 아, 다비치님들이랑 라디오도 한번 같이 어머, 했었던 어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오래전이라. 기억을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같이 네. 했네. 아, 그리고 제 노래를 안 하게 생긴 학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어서 네 그만큼 다름하게 나왔다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왜 이 사람?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아니, 아니, 너무 멀리 있었고 제가 실력이 잘 안 좋아요. 아까 실력 저 때문에. 아니, 안 좋아요. 왜 그 안경을 써봤었는데. 아니, 갑자기 자리 옮겼어. 저희 집에 갈까요? 아, 와, 이거 아 이거 진짜 흰... 와, 이거 너무... 아무튼 너무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아, 네, 네 진짜 죄송하고 네. 앞으로도 네 저희 네. 같이 같이 열심히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네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 모르겠네요 정말. 시즌 3 때 모습이랑 똑같네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저는 굉장히 나름 열심히 음악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앞으로도 아. 열심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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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치 하면 뛰어난 가창력부터 떠오르는데 이 음악 방송에서 혹시 립싱크 해보신 적 없는 것 같아요. 립싱크는 없었던 아, 것 같아요. 뭐 방송국 사정상 해서 뭐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밖에 없다고요? 그 오늘 아까 등장할 때가 오랜만에 립싱크 네. 한 거죠. 아, 네. 아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노래 안 부르는데 노래가 잘 나오니까 너무 좋지. 어, 좋더라고요. 아니 이번 라운드는 우리 그
미스터리 싱어 예. 우리 가수분들 립싱크를 봐야 되잖아. 아 네네네. 근데 립싱크를 많이 안 하셨어가지고. 아 그래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알 수 있어요. 어, 그래? 저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쵸. 노래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 그래?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미스터리 싱어의 립싱크 무대 만나보시죠. 외국 분들은 다 서로 음색 비슷해 보이잖아. 맞아. 어 영국, 미국 글로벌 디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구나. 저 셀카봉 쓰는 거 보면 한국 사람 다 됐어. 저분은 하신다. It's hard to breathe. 이분은 어울린다. 조금 자연스럽다. Cause we are beautiful no matter what they say. Yes, words won't bring us down. Oh no. 아, 아니야, 아니야. We are beautiful. 아, 네. 저분들 목소리 100%. 저게 이 세 분은 훨씬 자기 거 같아요. 어, so don't you bring me down. 오, 뭐지? Today. 아, 네. 돈 많이 쓰세요. 어렵다. 아이, 너무 단순하자. 너, 어? 본인 목소리 맞아요. 아, 이거는 너무 쉽네요. 저희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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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쉬워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자, 2번, 3번, 4번 중에 그럼요. 음치. 확실합니다. 2번. 2번 봅니다. 왜, 영국과 미국에서 기업을 치라고요? 2번 분 중에 네. 한 분만 진짜시고 아니 우리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림을 봤을 때 한 네. 분만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트릭일 수 있잖아. 그 트릭이면 어떻게? 아, 트릭이 아니고 이렇게 아예 노래를 못 하신 분. 아 그래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신 분. 오른쪽에 계셨던 분. 네네. 난 누가 위에서 줄로 조종하는 줄 알았어. 말이 없는 말이 없는 줄. 아니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너무 팝송이. 2번은 확실하게 음치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립싱크 도전을 한번 해보셔서 아~ 요거를 네. 근데 너무 팝송인데? 너무 팝송인데? 앞에 가사 다 띄워드릴 테니까 아, 네. 한국말로 가사 나와요? 네? 뭐라고요? 아 혜리 씨 많이 재밌어지셨네. 아~ 자 과연 이 두 분은 아까 지금 어색하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자 이걸 예. 처음에는 잘하는 버전으로 두 분 다 해주시고요. 네. 조금 지나서 두 번째부터는 타이밍을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못하는 버전으로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다 되네. 다 되나 봐요. 주문하면 다 돼. 그렇죠. 자, 만능 다비치의 립싱크 무대 네. 만나보시죠. 잘한 느낌, 잘한 느낌. 오, 오 어울린다. 오, 맞네. 오, 잘해. 와, 진짜 누군가 목소리 같다. Every day is so wonderful. 잘한다. It's hard to breathe. 부드러워. Cause we are beautiful. No matter what they say. Yes, words won't bring us down. Oh, no. So don't you bring me down. 아, 그러니까 못할 때는 손과 표정으로 숨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얘기 많이 가는 거야. 급해, 이미 되는. 자, 이제 다비치가 우당탕탕하면서 최후의 1인 5번 미스터리 싱어로 확신을 가졌는데요. 다비치, 그리고 미스터리 싱어 5번 무대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했는데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어, 그러면 어떤 사인일지. 네. 이렇게 했는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 맞아요? 턱도 없어. 이걸로. 댄서면 어떡하지? 댄서 근데 진짜 아닌데. 확률상 댄서일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아까 그 입모양은 너무 반가성의 입모양이었는데. 아니 근데 댄서면 저렇게 옷을 안 입었지. 춤춰야 되는데. 자, 최후의 한마디로 무대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5번 분이
실력자이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 해방촌에서 유명하시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주민 봤어요? 아 지나가다 보진 못했는데 동네 주민으로서 조금 가열차게 노래를 하는 것도 멋진 그림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요거에 이제 화답을 해주셨으니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잘해봅시다! 화이팅! 저희 대리씨 너무 부담 주지 마요. 아, 왜 이렇게 부담을 줘요? 자, 두 분이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오, 진짜 감정 변화가 없으시다. 실력자야, 실력자야. 앉아? 이제 와서 뭐 계속 물어봐. 그만해요, 저. 달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말하려고 뜻만 들이는지. 잘한다.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누가 내게 말해줘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춤추시는 거 정말요. 어 맞나?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버리지 말아줘요.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아직은 난 영혼이 난데요.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미스터 시원은 모두를 속인 대가로 상금 500만 원을 드립니다. 와 대박. 전부터 도전을 하셨었어요? 너무보에? 제가 시즌 7부터 작가님이랑 이렇게 연락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립싱크를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 아니, 이번 회차에 출연을 그냥 데뷔시켜요! 아니 경연대회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셨겠어요. 횟수로 3년을 연습했으면 그 정도면 그냥 노래 연습을 해라. 그 정도면 계약서 써야지. 진짜 시청자분들이 직접 와보세요. 이게 안 돼요. 맞아. 진짜 어려워. 다비치 분들 시즌 10에 나와도 또 못 맞힐 것 같아. 그때 한번 또 불러주세요. 후기 보세요. 다비치 나올 때만 나올 거야. 좋다.